바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큰 영광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도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크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무슨 육신의 병을 치료하느냐. 육신의 병이야 의사들에게 치료받고 약을 먹어야 고침받지.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유아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위대한 의사이실 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위대한 의사인 것을 시인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염려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병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관찰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적 같으면 몇 가지 기적만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셨고 말씀하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셨으며 일어서시고 앉는 곳마다 집요하게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다만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그 이상의 정렬이 담겨져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동정을 해서 병을 고쳐주셨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는 동정 이상입니다. 동정이라면 적당히 하고 말았을 것인데 예수님의 병치료에는 적당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유하시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이시는 곳마다 적극적으로 병을 치료하신 것을 보게 될 때 주님의 백성들이 병에 얽매이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굳은 의지와 결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 고치면 표적 이상이요 동정 이상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놓고 굳은 결의에 차서 병과 대결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병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적당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만나는 곳마다 치료하셨습니다. 결코 병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역과 병에 대한 선전포고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첫 복음을 전가하신 다음 단호하게 병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증거에는 병고침이 안 따른 적이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복음만 증거하시고 병을 고치지 않으셨다면 그 많은 핍박과 생명의 위험까지는 당하지 않으셨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 있는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기 때문입니다. 원래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는 반드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규례를 깨뜨리면 유대인들로부터 무서운 핍박과 멸시를 받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게 병과 대결하고 싸우셨던지 목숨을 걸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을 뿐 아니라 제 아들까지라도 복음 증거 후에 병 고칠 것을 분부하시고 그 권능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열두 제자에게만 가지고는 도저히 일손이 모자라서 70인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보내면서 병든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게 병을 고치시겠다는 결의가 있었던지 열두 제자들 뿐 아니라 70인의 제자들까지라도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최후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소 부모에게 불순종했던 사람일지라도 부모가 세상을 떨 때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을 떠나실 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라고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 사람도 병을 앓고 생명이 중도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열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피의 부르심이 오늘날 교회들을 향해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으니 나는 너희가 병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병은 형벌이지 축복이 아니다. 내가 대신 형벌을 짊어지고 채찍을 맞았으며 피를 흘렸으니 너희는 병고침을 받으라. 이 피의 부르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등한히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병고치는 기도의 사명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다음과 같은 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는 분명히 온 천하의 성도들에게 병든 자는 교회 장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대대적으로 일어나 병자를 위해 기도해서 고쳐주고 서로 죄를 구하며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명령대로 병고치는 일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 죄사함과 병고침은 손바닥과 손등 같아서 언제나 병행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병고침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리하지 아니하셨고 또 복음을 전가하는 제 아들에게도 분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는 곳마다 죄사함을 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함으로 내적인 병이 낫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육신의 병도 고침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팔레스타인에 거하신 예수께서 갑자기 흰옷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보시고 이제는 안 고친다, 적당히 앓다가 천국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실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며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치료자이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계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깊이 깨달아 믿고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